여기를 짝짝짝 흔다니 써니 여러분들 좋은 하루. 어, 뭐야 나도 좋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웃었어? 어 뭐야 누가 날 자꾸 힘들겠어. 아, 자 오늘 회장 일상은요? 아 요새 회장 일상 너무 좋아하다. 이거 보세요. 여기 썸머파리 녹음 비하인드 여친 소개 엄지 심박수. 근데 갑자기 흔한 일상에서 나오기 힘든 조회수의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만 최강 체험지 썸네일을 이겼단 말이야?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민심 확인 영상이라고 하죠. 그쵸 나름 소통 영상이었는데 네 유튜브랑 네이버에 태어남에 검색해서 어떤 영상과 어떤 글들이 있는지 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야로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자 이게 7월달 민심 체크였다면 이번엔 8월달 민심 체크합니다. 아니 조회수가 잘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지금 너 뭐 너 뭐 손 이게 맨 이런 거 하는 사이에 막 이런 거 막 그림자 쇼 해봐. 그림자 쇼 손으로 뭐. 야 신나서 그래 신나서. 자 그러면 7월달에는 우리 야 여러분들이 저희 얼굴 가지고 무슨 황금 비율로도 만들어주시고 저희 딸은 어떨지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8월달에는 또 어떤 민심들이 있었는지 검색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인스타에서 활동한 우리 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인스타를 안 보냐.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흔한 남매 한번 쳐볼게요. 흔한 남매 이무길권! 이무길권이 출간돼서 여러분들 코믹북만 해왔던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이무기가 했습니다. 와 영등문고에서 1위를 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뭐, 왜 목을 쫄려고 사는 거야? 아니야 이거 잡은 거야. 아 그렇게 해야 돼? 어? 와 아들이 있다면이 후속작이 있었네요? 와우 XX님? 어? 아 볼게요 아들? 네. 아들 편 오빠인데? 아 진짜 저희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맞죠? 과연 흔한 남매 2세 아들이 태어났다면 방금 뭐였죠? 어 장민철 아닌가요? 장민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민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들이 나오고 있는 또 이렇게 또 바꾸죠? 오늘 색깔 이렇게 바꿔요? 야 금손이시네 이분. 이분 아! 이걸 본 적 있는데?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님 아니신가요? 아 장범준님 죄송합니다. 너무 우리 둘 뭐하는 아니 흔한 남매 세 번째 막내 멤버로 들어와야 되겠는데 바로? 아 너무 웃겨. 바로? 흔한 3남매인데? 신나는 흔한 남매 랜덤 언박싱. 어 이렇게 요새 종이 스퀴시 저희도 이런 선물을 받고 합니다. 사인회 때 맞죠? 네 너무 잘 만들어요. 네. 직접 이렇게 손을 만드시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금손이야. 우리 똥손인데. 똥 얼굴이죠? 습퀴시라, 습퀴시. 습퀴시. 스마일 정말 좋대요. 어쩌면 저렇게. 레어템 봉트. 어머.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 어머. 제 머리? 누구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야? 대단하다. 혹시? 엄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재밌다. 진짜 아니 봐봐 저런 것까지 만들고 이렇게 편집해서 쇼츠까지 올리는 거는 진짜 우리 좋아해주시는 거지.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해, 진짜 대단해. 아, 대단합니다. 잠깐만 이거 뭐죠? 아이브 플러스 흔남의 뜸? 자, 아이브는 나오고 있고요. 흔남의 뜸이 나와야 될 텐데요. 어디? 아니 왜 잘못이냐면 아이브 플러스 흔남의 뜸 하길래 그 얼굴을 합성했나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0.1초 나오네? 0.1초? 아, 댓글 웃겼습니다 웃겼습니다. 아 너무 나 얼굴 바뀌는 건 줄 얼굴 바뀌는 건 줄 아니 이런 게 다 제작 능력이에요. 이런 네. 반전을 주면서 웃음을 딱 그러니까, 아 이거 예상하지 못해서 웃겼어. 지금까지 뭐 흔한 남의 책들?
댓글을 이렇게 남겨드리고 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다 모으시지 않으셨어도 이렇게 저희 흥은남의 책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만으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지 않으셨어도 도서관에서 읽으신 분들 무슨 책방에서 읽으신 분들 모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만 봐주신 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이런 영상이 찍으면서도 좋은 게 아 가슴이 열심히 하겠다. 뭐야 이거 왜 562만이야? 어? 아 근데 으뜸이가 춤을 진짜 잘. 아 여기 쇼츠의 세계가 쇼츠는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다 진짜 진짜 추기 싫은 척 하면서 야 못 풀죠? 아 쇼츠가 진짜 장난 아니네. 에이미는 못 추죠 어색해요. 근데 여기서 에이미는 얼굴로만 추는데? 제 미열입니다. 얼굴로만 추어요 저는. 어 지금 나왔어 보여줘. 오! 이 나 개구리 눈이 있어. 에이미 개구리 눈. 에이미 개구리 눈이 있어요. 다행히 실제로도 현실에서도 약간 삐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야 삐지면이 아니라 그렇게 생긴 거야. 이거 지금 멀쩡하잖아요? 막 기분 나쁘고 하면 이렇게 돼요. 다행히 이렇게 개구리 눈이 되면 기분이 나쁜 거다. 으뜸아 그게 그 거짓말이야? 이거 진짜 영상 보면 진짜 안 슬픈 거거든요? 야 제주 좋다! 제주 좋아! 제모타 드라마! 아 제모타 드라마! 야 제모타! 슬라임 드라마는 제가 또 많이 봤지만 아, 제모타! 제모타 드라마 에이미 어뜸이 따라하기 조회수도 46만이에요! 잠깐만요 이 배 뭐예요? 배 뭐... 으뜸이 따라하려고 배 뭘 넣었네요. 아 귀여우시네. 아 귀여워, 귀여워. 잘한다 지금 으뜸이 추기 싫은 아 귀여워 귀여워 와 야 에이미 표정까지 아 웃겨 아 잘하시네 아 잘 아, 아, 댓글 반응도 좋고 아 반응 좋으신 귀여워라 뱃살 다 웃으시네 뱃살이 아, 어 이무기 랜덤팩이에요. 노래 좋다! 노래 좋다! 아싸! 좋다! 어라! 아, 파리! 아, 파리! 뭐, 파리! 소정이! 이야! 아, 이번주 금손이네! 아, 금손이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썸머 파리! 노래 잘 듣고 계신가요? 남은 여름이 제가 아쉬워서 늦게나마 이게 노래를 듣는데 신나게 듣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 쇼츠에서 보면 챌린지가 또 유행인데 저희는 챌린지를 따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죠 챌린지. 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혹시 하신 분 있나 볼게요. 혹시 있으면 웃기겠는데. 흥은남의 계곡 물놀이 댄스. 아 맞아. 어? 춤을 추신 분이 계시네요? 아니, 아니 춤을 춘 사람이 있다고? 우리 함께 떠나볼래 근심 걱정 버리고 지금 당장 떠나볼래 시원하게 서머하이 아싸 좋다 아라라히 어퍼리 어퍼리 썸머퍼리야 잘한다 할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잘하네. 와 생각 못했는데 있었어요. 아. 시원하게 또 물에서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그렇지 이렇게 물에서 해야 제맛이야. 아. 그러면은 우리 야 여러분들 말대로 네. 인스타그램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야하. 자 저희 일단 인스타로 들어왔고요. 여기 흥은남의 사인회 하고 나면은 항상 많은 분들이 도대체 사인회 정보는 어디서 나오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흥은남의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이거를 눈여겨봐주시면 거기에 정보가 나옵니다. 네. 네. 댓글 한번 볼까요? 썸머파리. 썸머파리 댓글. 아 그래 이런 분들 가연이야 보이시죠? 이렇게 아, 인스타그램에 맞아. 아이디 뒤에 야를 붙여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진짜 저희 오랜 팬분들이신데 저, 네. 보면은 진짜 이렇게 다 저희 와. 어 오늘 치과에서 애들이 누워있는데 천장 TV를 가리켜서 의사선생님이 어떤 거 틀어줄까 하셨는데 0.1초 만에 둘 다 흥은남매요 하네요. 오늘 처음으로 여름편 봤는데 같이 빵 터졌어요.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불소 치료 받았다고. 이야
우리 덕분에 우리 야 여러분들이 그 아프다는 치과 치료를 거뜬히 해냈네요. 치과협회에서는 저희한테 광고 같은 거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치과와 흐름남이 콜라보해서 영상 하나 좀 만들어서 치과 치료할 때마다 좀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점점 발전하는 흐름남이 너무 멋져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건 다 야 여러분들 덕분이죠. 맞습니다. 승진 야하, 써니 야하, 야준, 서현 야하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혹시 이번에 이름 안 불러드렸더라도 정말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4남매! 15살, 14살 아들, 7살, 5살 딸도 덕분에 6년을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늘 건강이 우선입니다.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와, 6년이면 다 본 건데요? 6년 다 보신 거야. 저희가 이 4남매를 키웠네요. 엄마 말씀 잘 들어 얘들아. 이렇게 댓글도 써주시고 좋은 어머니다. 진짜 감동이네요. 잘 컸지 얘들아? 진짜 너네 어디서도 놓고 행복하기를 우리가 응원한다. 진짜. 야하! 네이버 와보겠습니다. 4남매. 어? 분식집이 있네요? 아, 이런 데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랑 이름도 똑같은데, 맞죠? 김포 분식집 있거든? 우리 팬님 열었다거든. 진짜? 아, 다은이가 정보를 봤다고 하는데. 제가 블로그에서 봤어요. 맞는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 흔한 분식, 초록색, 주황색이 있네요. 자제분이 흔한 남매 팬이라서 이름을 흔한 분식으로 했다.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쓰셨네. 제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네, 아니라면. 아니, 근데 의자도 초록색, 주황색이고. 한번 놀러 가봐야겠다. 한번 놀러 가봐야겠네. 맛있어, 맛있어 보여. 피카츄도 갈 수도 있고. 아, 피도 넘치죠. 아!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스냅꽃이. 아, 한번 먹으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우리. 흔한 남매 첵스초코 어디서 판매하나요? 아, 첵스초코 이게 작년이라서 이제 없을 텐데, 맞죠? 그러게요. 이벤트라서. 집 어디에요? 아, 집 어디에요? 어디?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집 어디요? 이거 아는 사람 없지 않나요? 어? 답장 서울. 서울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그전에는 인천 블루동 많이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사를 갔고요. 언급을 안 하는 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가지고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흔한 남매 집 좀 어디 만들어줘요. 네? 흔한 남매 집 좀 똑같이 좀 만들어줘요. 놀러 흔한 남매 베트남 숙소 알려주세요. 아, 우리 베트남 갔었잖아요. 야! 숙소 이름 기억나요? 오, 맞아요! 빈그룹에서 운영하는 숙소입니다. 맞아요. 저희 내돈내산으로 100% 내돈내산 간 거라서. 네. 베트남이 진짜 가고 전 너무 반했어요. 모든 분들이 친절하시고. 진짜 나 베트남에서 친절하지 않은 분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깨끗하고 워터파크 있고 놀이공원 있고 진짜 재밌었어요. 먹을 거 맛있고. 사실 막 검색하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데 이제 서치해서 간 건데 후회가 1도 없었어요. 맞아. 진짜. 유튜브 회란하면 언어도 언제잖아요. 질문이에요. 자, 답변했습니다. 헤라남의 업로드 일정은 일반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써주셨는데 좀. 네. 원래는 목금토일인데 요새는 저희가 영상 기도 늘어나고 막 해가지고 스케줄이 조금 변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맞죠? 간혹 한 주에 세 번 올랐다 그럴 때도 저희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사정이 있었다. 스케줄적으로 사정이 네. 있었다라고 한번 조금만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라남의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은데 못 찾으시나 봐. 영상 중에 엄지가 빵야는 뭐 제일 못하는데 다른 건 잘한다는 주제 맞아. 이거 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영상 천 개가 넘게 찍다 보니까 저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진짜 쇼츠도 아니고 이렇게 긴 영상 천백 개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저희한테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해 주신 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진짜 이거잖아. 딱 찾았지? 한 번 찾았지? 25탄 우당탕탕 비디오 25탄입니다 맨날 이제 하이파이브랑 띵동은 되게 잘하는데 빵야를 못해요. 지금은 잘해요. 지금 되게 잘해요. 빵야. 그건 보라야. 빵야. 그건 보라라고. 야하. 아, 요리를 또 이렇게 해나남의 요리를 해나남의 영상에서 나왔던 요리죠. 계란빵. 저는 요리가 진짜 좋다고 느껴진 게 저도 훈남하면서 요리라는 걸 했잖아요. 어릴 때는 사실 요리라는 걸 잘 못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해보니까 알게 된 게 너무 결과주의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 요리라는 건 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거를 알려주는 좋은 놀이면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족이 한 군데 모여서 놀 수 있잖아요. 세대 차이가 있으면은 막 공감대가 다 다르기 마련인데 요리라는 거는 남녀노소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리해주는 부모님
엄마 아빠의 그런 것 마음도 알 수 있고, 마음도 알 수 있고, 고생도 알 수 있고. 네,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하기 참 좋은 것 같다. 흔나면서 저도 많이 느꼈어요. 아, 요리 자주 해야겠다. 앞으로 재밌는 요리 한번 저희도 많이 찾아와서 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의 등신대를 그려보았어요. 야, 이거 서점 앞에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서점 앞에 서 있는 거. 야, 이렇게 크게 만드셨네. 주황색만 먹기, 초록색만 먹기 영상이네. 와, 와 너무 좋은데요? 와, 너무 훌륭하신다, 진짜. 와. 또 요리예요? 볶음라면.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거 진짜. 이거 흔한다면 영상은 쿠지라이식 라면이라고 치면 영상 나옵니다. 이거 진짜 맛있었고, 우리가 다시 편의점 가서 또 사먹었거든요. 왜 인터넷에 유명하고 유행하는지 해먹어보면 알아요. 지금 유행 아닌데, 2017년도가 맞아, 그때 맞아. 유행했었어요, 이게. 어? 어? 이것도 일상으로 올라올 텐데. 맞죠? 예. 이미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들이 친절하게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 안 찍냐고 물어도 봐주시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저희 녹화 한 50분 정도 했는데 감사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더 재밌게 웃음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그러려면 뭐다?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또 즐거워야 즐거운 영상이 나온다. 오늘 하루도 진짜 덕분에 너무 즐겁고 이 즐거운 마음 다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야하!